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돈의 혈액 부족 문제가 알려지면서 단체 헌혈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단체 헌혈이 끊기면서 급감했던 돈의 혈액 보유량은 최근 기관 헌혈 운동이 이어지면서 평균 4.6일치가 확보됐고 조만간 안정 단계인 5일분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횡성군청 주차장에서 헌혈 차량이 운영되는 등 이달 말까지 강원 혈액원 보유 9대 찾아가는 헌혈 예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